총 5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실시된 이번 선거는 이진수 후보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.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는 4,478명, 투표자는 2,105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당선자는 블루어 한국노인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투표소에서 306표 차이로 이방주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.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44%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무효표는 25표, 기권은 2표가 나왔습니다. 믿고 투표를 한 만큼 교민들한테 신의를 줄 수 있는 회장이 되기를 바랍니다. 새로운 회장단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첫째는 이제 저희 한인을 위해서 또한 한인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선출됐으면 좋겠고요. 또한 저희들이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류 사회 여기 이제 메인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하고도 서로 유대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분이 뽑혀서 우리 한인회가 또 이 주류 사회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커뮤니티와 이렇게 연결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회장단이 되어서 활동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투표에는 각 투표소마다 선거 관계자가 10여 명씩 동원되었으며 또한 캐나다의 신분, 주소지,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두 종류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정작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가 상당수에 달했습니다. 한편 전산망을 이용한 투표소 분산으로 각 투표소마다 혼선이 빚어져 앞으로 이 같은 전산망 투표 관리를 위해 충분한 보안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오늘 유권자들은 새로운 회장단 선출로 달라질 한인사회를 기대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. 이상 한인회관에서 아리랑 코리아 TV 고영은이었습니다.